이유가 있는데 여기가 타일거 협곡에 장춘사라는 절이 있어요. 저쪽에 보이는 건가요? 저기에서 절에서 물이 막 내리네. 물이 막 떨어지네요, 저기. 근데 저거 멋있다.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, 안쪽으로. 근데 가보진 않고 제가 멀리서만 봤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보고 감탄할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여기야말로 진짜 엄청난. 이렇게 있어야 되는군요. 네. 약간 산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네요. 네. 이렇게 있어야, 이렇게 해야 이 풍경이 이제 나오는 거죠. 장춘사가 보이시겠죠? 근데 저기다 저런 거 찍어. 근데 진짜 우아하게 저기서 딱 떨어지는 거지. 진짜 저렇게 진짜로 자연스럽게 물 흘러내리는 거. 딱 그 위치에다 했나 보다. 사실 형 여기 장춘사에는 조금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대만에서 중행도로라고 해가지고 동서를 잇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여기를 뚫기 위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조금 일을 하시면서 사고를 당하셨어요. 한 사막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좀 반해서 아는 또 좀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집이었어요. 그렇죠.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네요. 예. 이렇게 다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리기 위해서 만든 절이라고 합니다. 절을 장춘사라는 절이에요. 근데 되게 이쁘게 졌네요. 그렇네, 그러네. 괜히 저기서 흐르는 게 아니네요. 그러니까 참 되게 아이러니하죠. 그러니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린 절인데 보면서 좀 아름답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한 마음으로. 근데 너무 멋있다. 가까이서 보면 더 멋있네.